네, 끝까지 판다. 오늘도 이어갑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이 군 불법 의료 시태를 연속 보도하자 국방부는 대책반을 꾸려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선의 군 의무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픈 병사들만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전방의 한 군단이 예하 부대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엑스레이 촬영과 약품 조제 같은 일들을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의료하지 말라는 당연한 지침인데 예하 부대 의료진은 외려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회의 때도 진짜 다 탄식밖에 안 났어요.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데. 인력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부대에서는 이런 지침이 내려졌지만 약사 면허가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무면허 의무병이 여전히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대로라면 약사가 없으면 약 조제를, 방사선사가 없으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다고 진료를 안 볼 수도, 환자를 상급 군병원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계급 때문이죠. 사단 의무대장 같은 경우 계급이 뭐예요? 소령인데. 병원은 이제 배려. 우리가 약을 못 주니까 병원으로 보낼게. 여기서 받아주겠냐고. 안 받아준다고. 군단 지휘부가 인력 충원 계획이나 상급 군병원으로의 이송 계획 하나 없이 무면허 의료를 금지하라고만 공문을 보낸 건 앞으로 발생할 불법 의료에 대한 책임을 일선 의무대로 미룬 겁니다. 일선 부대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파견을 해주든지. 계약할 수 있는 돈을 주든지 그럼 문 닫아 병원으로 보내 병원은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도 안 하고 혼란이 가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병사들에게 돌아갑니다. 군대 의료는 전쟁 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여권도 안 되면 사지 마라. 우리 진료는 똑같이 보라니까 아예 그냥 한 사람당 엄청 천천히 가버리는 거죠. 어떤 오빠는 군대는 군대도 군의관에 가보라고 피해받는 건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